조금 전에 인바디를 측정하고 왔는데 체지방 감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갱생TV에서 새롭게 채널명 바꾼 갱생 다이어트, 줄여서 갱다, 갱다니엘입니다. 보통 식자재 마트에 가면 팽이버섯 두세 개가 1,00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잖아요. 요즘처럼 높은 물가 시대에 식비도 줄일 수 있고 오독오독한 식감으로 맛도 있어서 왠지 이번 다이어트 실험은 상당히 행복한 다이어트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체지방 빼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팽이버섯을 5일 동안 먹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시작 인바디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추석 이후로 처음 재보는 거라서 체중과 체지방이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함께 보러 가시죠. 체중 82.5kg, 체지방은 29.3kg입니다. 사실 팽이버섯이 체지방 감량에 얼마나 좋은지 확인해 보려고 일부러 찌은...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듯이 요요 온 만큼 다이어트 마인드도 성숙해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1일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겟 이롱! 점심 첫 번째 메뉴는요, 가장 편하고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팽이버섯 구이를 준비했는데요. 팽이버섯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아미노산, 아르기닌, 리신이 풍부해서 성장기 아이들 두뇌 발달과 성장 발육을 촉진시켜서 매우 좋습니다. 이 외에도 스테롤 성분이 풍부해서 체내 종양 증식을 억제해서 항암 효과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항산화 작용에 좋은 트레알로스 성분 함유로 피부를 탄력 있고 촉촉하게 만들어서 노화 예방과 피부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다이어트 효능인데요. 팽이버섯은 100g당 매우 낮은 열량을 가지고 있고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팽이버섯 안에 들어있는 버섯 키토산이라고 부르는 키토글루칸을 섭취한 성인의 체지방과 체중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식이섬유도 양배추의 2배로 배변 활동에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은 거야. 어쨌든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이 팽이버섯은 아쉽게도 하루 권장량이 100g인데요. 혹시 권장량이 신경 쓰이신다면 하루 중 한 끼만 팽이버섯 한 봉지로 대체하셔도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뾰로롱! 맛있는 팽이버섯 구이가 준비됐습니다. 맛은 어떨지? 너무 맛있습니다. 먹는 것까지 다 찍으면 영상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녁에 먹을 다이어트 식단은요, 팽이국수로 만든 메밀국수는 어떤 맛인지 한 팩에 54칼로리 모밀소스로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 맛있는 팽이버섯 국수가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맛있는 소스까지. 비주얼이 거의 진짜 국수 같은데 소스에 적셔서 야 대박이다. 와, 다이어트 중에 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미역국수나 곤약면은 냄새 때문에 조금 그렇다면은 팽이버섯으로 만든 국수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맛있어요. 몇 킬로일까요? 81.7kg입니다. 오전에 본업을 끝내고 장을 봐서 왔는데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40분인데요 제가 오늘 장 보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팽이버섯은 두 개에 1,000원인데 다른 부재료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맞나? 편안한 계량 한복으로 갈아입고 올게요. 뾰로롱. 아몬드 가루 한 스푼, 두 스푼. 부침가루 대신에 아몬드 가루를 넣어서 조금 더 당질을 낮췄거든요. 오늘은 성공하겠죠? 오! 성공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고수 공사. 원래는 타코야키 소스인데 요거 뿌려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와, 랩을 씌워서 살짝 구멍을 어? 어?
아 이게 아닌데? 랩의 구멍을 너무 조그맣게 뚫었나봐요. 살찌겠는데? 오코노미야끼에는 요게 빠질 수가 없죠? 와우 이 느낌이지. 맛있는 팽이버섯 오코노미야끼 완성! 팽이버섯으로 만든 오코노미야끼는 어떤 맛일지 먹어보겠습니다. 바다랑 어포가 밑에 열기로 막 살아 움직이거든요. 요 느낌으로 먹어볼게요. 어떤 맛이냐면요, 팽이버섯이 오독오독한 식감을 내주면서 양파의 달큰함과 달걀과 마요네즈의 고소함까지 느껴지면서 베이컨과 가다랑어포, 타코야키 소스의 짭짤함까지 더해지니까 팽이버섯 오코노미야키는 진짜 강추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산물 좋아하시면은 칵테일 새우나 오징어 이렇게 다져 넣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꼭 한번 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전용 먹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미 팽이버섯전이 준비됐습니다. 비주얼이 장난 아닌데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간장에다가 팽이버섯전을 찍어서 요 느낌으로 먹어볼게요. 이거는 맛없으면 반칙이에요. 깻잎이랑 가진 채소들을 다져서 넣었더니 마치 계란말이 같은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깻잎이 들어가서 깻잎전 같은 느낌도 나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어제 푸짐하게 먹었는데 과연 80.9kg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어제까지 촬영한 거를 편집하려고 음성을 확인했는데 마이크 녹음이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2일차까지 시청에 불편함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준비한 메뉴들은 매콤한 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떡볶이 소스를 활용해서 팽볶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맛있겠다. 팽이버섯 라볶이가 준비됐습니다. 맛이 없을 수 없는 비주얼인데 어떤 맛인지 먹어볼게요. 우선 팽볶이부터. 야 완전 라볶인데요? 마지막으로는 이 국물에다가 달걀을 으깨서 먹으면 또 기가 막히잖아요? 이건 못 참지. 가만있어. 군침 나와. 팽이버섯에다가 달걀을 깬 거 올려서 아는 맛이어서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네요. 말해 보여. 이따 저녁에는 더 매콤한 녀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저녁에 먹을 매콤한 팽이버섯 레시피는 어떤 거를 준비했냐면요, 한때 먹방 유튜버분들이 많이 드셨던 불닭 팽이버섯 볶음을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저도 먹방 유튜브 아니냐고요? 어? 저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럼 얼른 준비해서 올게요. 뾰로롱! 불닭 팽이버섯 볶음이 준비됐습니다. 불닭 소스가 들어가서 그런지 향이 엄청 매콤한데 요 느낌으로 먹어볼게요. 와 맛이 어떠냐면요, 불닭 소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불닭볶음면 같은 느낌이 나면서 식감은 팽이버섯의 오독오독한 식감이 나니까 엄청 매콤하고 맛있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면은 불닭 팽이버섯 볶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어제 매콤하게 먹었는데 과연 80.5kg입니다 늦은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매콤하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속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팽이버섯 크림 수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만드는 방법이 매우 간단한데 우유를 넣고 팽이버섯을 넣고 뚜껑을 닫고 팽이버섯이랑 우유를 갈아줬고요. 이제 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랑 똑같은 양으로. 와 맛있겠다. 넣어주고. 와우 밀가루가 들어가서 그런지 벌써부터 이게 걸쭉해졌습니다. 수프를 파슬리를 파슬파슬. 팽이버섯 수프가 준비됐습니다. 유후. 팽이버섯으로 만든 수프는 어떤 맛일지 요 느낌으로 먹어볼게요. 와 고급 레스토랑 맛이에요. 이거 아침에 빵이랑 살짝 곁들여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출출한 저녁에 야식으로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꼭 한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입.
오늘은 일찍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준비한 메뉴는요, 베이컨 팽이버섯 마리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베리야끼 소스 조금만 발라볼게요. 베이컨 팽이버섯 마리, 와우. 베리야끼 소스까지 곁들여서 조금 달달하게 만들었거든요. 비주얼이 장난 아니거든요. 베이컨의 짭짤함과 베리야끼 소스의 달달함까지 오면서 단짠단짠의 느낌인데, 역시 베이컨 팽이버섯 요거 먹고 있으니까 맥주가 엄청 생각나.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니까요. 맥주. 오늘은 80.3kg입니다 팽이버섯 오일 다이어트 마지막 날인데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팽이버섯을 튀김으로도 만들어 먹더라고요. 팽이버섯 튀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먹으면은 이렇게 탄수화물이 녹진 않을 것 같아서 조금만. 튀김 반죽이 너무 걸쭉하면은 팽이버섯에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탄수화물이 높아지니까 최대한 덜 묻게 묽게 만들었습니다. 물기 있으면 튀길 때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 끝에 쪽을 이렇게 잘 말아서 요거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 좋아, 색깔 좋아. 꽃처럼 피진 않았거든요. 와우, 맛있는 팽이버섯 튀김이 준비됐습니다. 입에 침이 자꾸 나오는데 얼른 먹어볼게요. 팽이버섯 튀김 간장에 찍어서. 팽이버섯 튀김은 처음인데 어떤 맛일지. 와, 야 미쳤다 진짜. 와, 맛이 어떠냐면요, 겉에는 엄청 바삭바삭한데 안에는 팽이버섯 수분이 조금 있어서 촉촉하고, 그리고 깻잎을 감아서 이렇게 튀겼더니 깻잎 향까지 나니까 완전 기가 막힙니다. 칠리소스에 찍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요거 한 번만 찍어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칠리소스 한번 찍어서. 와, 안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왠지 오늘 요 튀김은 살짝 기분상 다이어트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내일 몸무게를 측정해보면 알 수 있겠죠? 뿅! 늦은 저녁 먹도록 하겠습니다. 팽이버섯 요리하면은 요게 빠질 수가 없잖아요. 팽이버섯 찜을 준비해보겠습니다. 따라롱! 하나, 됐다. 거의 다 익은 것 같은데 과연? 이야, 엄청 맛있게 쪄졌는데 이쁜 접시에 담아볼게요. 맛있는 팽이버섯찜이 준비됐습니다. 유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새콤달콤 겨자 소스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겨자 소스에 찍어서 요 느낌으로. 아, 팽이버섯이나 소고기에 따로 간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담백하고 새콤달콤 겨자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너무 맛있어요. 마지막 한 입은 소스를 아예 부어서. 마지막 한 입! 너무 맛있고 다 좋은데요, 부추랑 팽이랑 이에 엄청 껴요. 내일은 인바디를 측정하는 날인데요, 현재까지 체중은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도 팽이버섯이 체지방 감량에 좋다고 했으니까 바로 인바디 확인하러 가시죠. 렛츠 겟 이롱! 네, 드디어 5일 동안 팽이버섯 다이어트가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인바디를 측정하고 왔는데 체지방 감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체중 79.5kg으로 3kg 감량, 근육량 29.1kg으로 900g 감소, 체지방은 27.7kg으로 1.6kg이 감량됐습니다. 와우. 수분이 빠지면서 근육량이 900g 감소하긴 했지만 체중이 3kg으로 적은 감량인데도 불구하고 체지방이 무려 1.6kg이 감량됐습니다. 유후. 5일 동안 다양한 팽이버섯 요리들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얘기드리면요, 우선 장점은 저렴한 식재료비에 포만감이 좋아서 한 끼 식사로도 좋고 맛도 있어서 다이어트 중에 부담 없이 야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고요. 반면에 단점은 그렇게 크게 없었는데요, 굳이 몇 가지를 뽑자면 팽이버섯 자체는 저렴하지만 맛있게 먹으려면 다른 재료값들이 더 들어가는. 그리고 단점을 하나 더 얘기드리면 요거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팽이버섯에는 식이섬유가 양배추의 2배라서 배변활동에 좋다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5일 동안 배변활동을 자주 했는데요, 그 팽이버섯을 많이 먹었더니 대롱대롱
식사 중이었으면 죄송합니다. 끝으로 제일 중요한 주의사항인데요. 팽이버섯에는 칼륨이 많아서 체내 나트륨 배출에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혹시 신장질환이 있으시다면 칼륨은 안 좋으니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팽이버섯은 70도 이상으로 3분에서 10분 정도는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2020년도 기사에 의하면 샐러드 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 팽이버섯을 생으로 먹고 17개 주에서 36명이 식중독을 일으켰고 그중 4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원인은 식중독 균으로 알려져 있는 리스테리아균이 원인이었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당시에 팽이버섯을 전량 회수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팽이버섯을 드실 때는 꼭 익혀서 드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우리 구독자님, 다이어트는 즐겁고 맛있게 하는 게 최고인 거 아시죠? 맛도 있고 저렴한 팽이버섯으로 행복한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추가로 이틀 더 팽이버섯 요리를 먹으면 인바디 결과는 어떤지 팽이버섯 일주일 다이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뾰로롱.